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네요.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35일 만에 합의. 운전대 잡을 염도 안 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사고가 난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A씨는 디스패치에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며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경찰의 피의자 대응에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호중 측과 A씨는 검찰 단계에 연락이 닿았다. 이와 관련해서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의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나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며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 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오늘 12일 19일까지 연장됐다. 열흘 더 연장됐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김호중은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 해도 상당히 파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음주하고 운전 후에 음주운전 후에 사고를 해서 뺑소니를 치고 운전자를 바꾸고 또 칩을 그 기록된 칩을 삼키고 머리는 비상한데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죠. 참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35일 만에 합의 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택시기사 그런 모양이에요. 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